풍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풍란이 꽃대가 이렇게 너무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꽃대를 오늘 처음 확인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신기해서 얼른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풍란이 한달 전만 해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잎이 말리고 쪼글거리고 다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달 전만 해도 이 풍란이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했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왼쪽을 보시면 잎이 파릇파릇하고 찐 녹색. 그렇게 이렇게 막 살아난 잎이 보이시죠? 이렇게 살아난 이유는요. 제가 물주기를 할때 저면 간수를 하면서 영양제를 항상 두 방울 에서 세 방울 아주 소량을 물에 희석해서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풍란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연두색의 연한 잎의 초록색 잎은요, 새로 나온 잎이에요. 앞전에 쭈글거릴 때는 진한 녹색의 잎만 있었어요. 영양제를 주고 키우면서부터는 이렇게 새잎도 많이 나오고 새뿌리도 나오고 꽃대까지 올려주더라고요. 나는요, 물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저면 간수에 액체 영양제를 타서 키우는 게 중요하시고요. 저는 1시간 정도 저면 간수로 물에 푹 담궈뒀다가 물을 이렇게 쫙 빼요. 물을 나는요, 잎이나 꽃에 물이 가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보시는 영양제는 전식물용 강력식물활력제라는 영양제인데요. 이 영양제는 액체 영양제인데요. 모든 화초, 간엽식물이나 난에 저는 다 사용하고 있어요. 난 전용 영양제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액체 영양제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요, 잎에 물이 고여 있으면 녹아내리거나 썩기 때문에 물주기를 하실 때 꽃이 펴 있다면 꽃에 물이 안 가게 물주기를 하시고요. 잎에 물이 고여 있다면 다 털어내거나 티슈로 닦아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영양제를 먹고 살아난 풍란잎이 보이실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꽃대까지 올려주고 또 보시면 뿌리도 새로 나오고 새 잎도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정말 신기해서 저도 한달 전만 해도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난 키우기를 하실 때 햇빛, 통풍, 물주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햇빛은 반양지, 반음지에서 키워주시고요. 직사광선은 안 돼요. 통풍은 통풍이 되는 베란다에서 키워주시고요. 물주기를 하실 때는 저처럼 영양제를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한 시간 정도 물에 푹 담궈서 저면 간수로 키워주시면 이렇게 새 잎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분갈이 할때 바크를 한번 삶아서요. 끓는 물에 삶아서 소독을 하여서 분갈이를 하였고요. 난석은 그냥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서 이렇게 혼합해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밤과 낮의 온도차를 겪게 해서 1년 내내 키우시면 베란다에서 꽃대를 올려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